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한 캠핑 피크닉 러브입니다. 바로 전에 올린 캠핑 영상에서 보여드린 차량 내부 세팅에 대한 리뷰입니다. 먼저 제 차는 2004년식 쌍용 뉴 렉스턴이고 3열 공간에 3cm 매트를 넣어서 전체적인 평탄화를 맞춥니다. 완전히 평탄화되지는 않지만 이 이상의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 전체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쾌적한 내부 생활을 위해서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 같은 두께가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얇고 딱딱한 카펫을 베이스로 깔고 있죠. 차박을 오래 하게 되면 차에 맞는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높이의 확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의 세팅이면 1박 정도의 차박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박보다 당일치기 피크닉을 더 많이 즐기고 이러한 제 캠핑 스타일에 맞는 변형이 필요했습니다. 렉스턴은 2열 시트 폴딩 후 앞으로 한 번 더 폴딩이 됩니다. 큰 짐을 싣기 위한 폴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스트랩이 내장되어 있어서 접힌 상태로 고정도 가능하죠. 운행 중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시트 탈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3열 시트를 펴줍니다. 3열 시트의 가장 큰 문제가 레그룸이 좁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하면 좁은 레그룸 문제가 해결되죠. 넓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당한 사이즈의 카펫을 깔고 신발을 벗습니다. 편하게 눕기는 힘들지만 평탄화로의 변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앉아있을 때를 기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이 평탄화할 때보다 더 좁은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확보되다 보니 심리적으로 더 넓게 느껴졌고 SUV 차박 특유의 답답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차와 같이 트렁크 유리 부분만 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참고로 저는 별도의 DIY를 통해서 안에서 열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창문만 잘 가리면 나만의 영화관이 완성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영화 시청 세팅은 그냥 평탄화 작업 후 모니터만 세워두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세팅은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개인 영화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큰 모니터와 스피커만 준비하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렉스턴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영화 시청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2열 시트를 눕히면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수평 조절이 필요하죠. 저는 담요를 바닥에 깔아서 수평을 맞췄습니다. 솔로 캠퍼이기 때문에 항상 작은 사이즈의 테이블만 사용하다 차 안에서 이렇게 큰 테이블을 사용하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테이블을 사용하고 나서는 간단하게 정리 가능합니다.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허리를 완전히 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고 3열 시트가 소프트한 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카펫을 밟고 있다 보니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안락함이 느껴졌어요. 앞에 공간이 넓어 답답함이 적다는 부분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죠. 레그룸이 넓어진 것은 맞는데 높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을 90도로 접지 못합니다. 다리를 펴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차박에서는 트렁크 뷰가 중요한데 트렁크 반대를 바라보는 세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죠. 당일치기 캠핑을 가면 보통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먹고 들어옵니다. 그럼 대략 운전시간 빼고 10시간 정도 캠핑을 즐기는 것이 되죠. 10시간이라면 중간에 한 번은 편하게 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세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높이가 조금 낮더라도 평탄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끼만 먹고 3-4시간 정도 쉬다가 올 때도 있어요.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피크닉이죠. 제가 자주 즐기는 캠핑 스타일로 웬만한 맛집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열을 활용하는 세팅은 이렇게 짧은 피크닉에 사용하기 좋아요. 주말에 약속은 없고 캠핑 가기는 너무 귀찮고 그럴 때 밀키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피크닉 즐겨보세요.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인데 캠핑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나가서 밥 먹으면 그게 캠핑이에요. 항상 즐거운 캠핑 그리고 알뜰한 캠핑 하세요. 감사합니다.